자신을 피하는 이성,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은 자신과 상성에 맞지 않는 여성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화술 상담이에요. 오늘 상담이 온 내용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서 빨리빨리 읽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1살인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자 함이고 지금은 이제 평범하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는 상태래요. 상대 이성은 같은 회사의 연상인 여직원, 독실한 기독교 신자, 교회 누나 이미지로 밝고 잘 어울리는 사람. 어쨌건 항상 나서서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런 사람이었대요. 친절하고. 이 여직원은 사교성에 없이 행동하는 저를 도와주고 회사에 정을 붙여주고자 자주 말을 걸어주었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밥을 먹었냐고도 물어보고 뭘 좋아하냐고도 물어보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추천해 주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지도 않았고요. 좀 어색한 상황이 되기도 했죠. 그 여성에게 저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있었지만 호감이나 이성적인 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본인 성격상 사교성 없는 저를 어떻게 해주고 싶은 생각인 것을 알았고 잠시 정신을 추스린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며 평범하게 지낼 생각이라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고 당장은 그런 후회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친절하게 이 사람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주려고 할 때 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어색함은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없어졌고 그런데 이때부터 그 직원이 어느 순간 좋아진 겁니다. 입사 처음부터 이상한 모습도 보였지만 현재는 사람들과 잘 지내며 초기의 이상한 인상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건 자신 있었습니다. 본인이 약간 처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좀 그런 태도를 보였었대요. 초반에는. 다만 전 외모적인 자신감이 많이 없었죠. 키도 작고 탈모로 인해 스타일을 내기가 힘들었고 옷도 입사 전 일의 특성상 아저씨같이 나이 들어 보이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차차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스타일이 좋아지긴 힘들지만 사람들에게 시체말로 구린 이미지는 어느 정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여직원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가가려면 우선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의식하지 않아도 상대와 대화를 하고 대응 방식을 보며 그 사람을 알아가는데 이 여직원은 제가 생각을 읽을 수 없는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생각을 읽기 힘든 타입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깊은 속을 알기 힘든 타입이라 상성이라는 표현을 썼답니다. 이게 상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말을 건너도 복잡한 생각 없이 단순히 물은 것만 대해서만 답하는 사람이라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을 하더라도 답하는 방식에 따라 보통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게 마련인데 여직원의 경우는 알 수가 없더군요. 이런 타입의 사람이라도 제 후배나 어린 사람들은 그래도 파악이 되었는데 여직원은 나이도 적지 않은 편이라 노련함이나 계산적이다까지는 아니지만 어리숙한 틈마저 없으니 답이 없더군요. 자연스레 대화하며 답을 이끌어낼 수 없다면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아직 관심 있는 티를 내며 다가갈 정도로 가까워진 게 아니라 다가가기를 시작하기 위함이었으니 이 방법도 당장 쓸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여직원과의 대화를 통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같이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직원과의 사적인 인맥 중에 아는 사람들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사내 연애가 금지되었고 교회 내에서도 내부 연애에 대해서 결혼 전까지 전혀 밝히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사내 연애 금지와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을 알기가 힘들더군요. 정 안 된다면 이 방법들을 써야겠지만 최후로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보를 얻기 힘들었지만 좋아하게 된 이유로는 교회 활동을 통해 다가가 어색함을 없애고 좀 더 가까워질 수는 있었습니다. 상성에 대한 부분도 시간을 들이면 어느 정도 해소될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직원이 다른 남직원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외모적으로 저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상대와 말을 하는 게 능숙해서 그 여직원과 말을 하게 되었고 친해지게 되었더군요. 그 여직원은 남직원이 좋아서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려는 게 보이더군요. 이전에는 제가 말을 걸거나 교회 활동을 통해 친해지려고 해도 밀어내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저와 엮여서 혹시나 그 남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살까 일정 수준 이상은 피하는 모습이 확연히 보이더군요. 다만 남직원이 없는 교회에서는 회사에서만큼 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거리만 두는 모습입니다. 그 남직원은 여직원이 마음에 있긴 하지만 다른 여성도 만나면서 신중히 상대를 고르고 있더군요. 여직원이 다가가려도 밀어내지는 않지만 조금씩 거리를 두며 단순히 친하게만 지내고요. 여기서 제가 체감하는 문제를 정리하여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여직원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고 그로 인해 저와 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저에게 이성으로서 관심을 가졌거나 매력을 느끼는 상태도 아닙니다. 이 상태라면 경쟁자에 비해 승산이 없어 포기하는 게 편하겠지만 남직원이 여직원에게 확실히 마음을 주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여직원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직원은 더 안달난 것이겠지만요. 저 또한 교회에서 마주치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정보를 얻고 완전히 멀어지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국 남직원을 좋아하는 여직원에게 방해자밖에 되지 않는 제가 상대에 대한 적은 정보로 밀어내기를 피하여 최대한 거부감 없이 다가갈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보지 못하는 문제들을 조금 더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황이 안 좋은 만큼 확실한 해결책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된다면 포기해야죠. 하지만 저로서는 힘든 상황을 지나 만난 사람이라 그렇게 힘든 상황을 지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네요. 전에 연애와 달리 간절함이 더 있어 조금의 틈이라도 있다면 찔러보고 포기하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과의 관계가 같은 회사를 다니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지금은 그 여성분이 약간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게 과연 이게 찔러보고 포기를 했을 때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연애의 시작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를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실패 확률이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 실패 확률이 높고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는 우리가 투자도 그렇잖아요. 비싼 돈을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커도 돌아오는 게 크고 그런 것처럼 이분과의 관계를 할 때도 굉장히 낮은 확률로밖에 없어요. 거의 확률 없을지도 모르지만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실패했을 경우에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밀어냈어요. 그랬을 때 그 뒤인 일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긴 글에 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많은 얘기를 써주셨는데 실제로 이 두 분과의 관계 그리고 그 남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많은 부분을 실제로 포인트를 좀 놓친 부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직원이 남직원이 좋아서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려는 게 보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생각인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여성분의 말인 건지가 일단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여성이 다른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본인 또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 남자한테만 특별하게 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과 그 남자분 딱 둘만 그 또래인데 본인한테 대하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하는 게 다른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본인에게 대한 것과 지금 거리를 두는 게 왜 거리를 둔다고 느끼는 건지 뭔가 다른 계기가 혹시 있었던 건 아닌지 그게 두 번째로 궁금해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만약 이 다른 남직원에게 잘못 보일까봐 그 사람이 오해할까봐 본인과 거리를 둔다 그러면 회사에서만 두면 되고 교회에서는 더 친하게 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서 뭔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정말 그 남자가 신경 쓰여서 본인과 거리를 둔다라는 건 본인이 남자로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 남자와 경쟁자로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는데 그것만 보면 근데 앞에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여성분은 본인을 죄송합니다. 좀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본인을 남자로 보고 있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나로서 뭐 좀 과장해서 엄마 같은 사람으로서 본인을 돌봐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착한 사람, 착한 분이기 때문에 뭔가 소외된 그 당시에는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고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런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사람에게 교회도 추천해주고 그렇게 말도 걸고 했던 그 사람이 단지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본인과의 거리를 둔다? 이건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실은 그 여성분이 지금 본인과 거리를 두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른 측면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첫 번째는 거리를 두고 있지 않은 것.
딱히 거리를 둘 정도라면 거리가 가까웠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애초에 가까웠던 거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리를 둘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단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너무 살가우니까 나와 거리를 둔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질문자님께서 어느 정도 사람들과 친해지고 이렇게 됐으니 굳이 내가 뭐 더 나서서 뭘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생각이에요. 세 번째 생각은요. 질문자님이 이 여성분이 느끼게 좋아하는 표현을 했을지도 몰라요. 거기서부터 선을 그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나는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상대가 이미 느꼈다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경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 질문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다른 남성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리를 두었다라는 것부터 한번 만약 그렇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이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실은 생각보다 가능성이 높은 상태예요. 이건 어쨌건 그 여성 마음속에 두 남자가 경쟁자 구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경쟁자를 살짝 배제를 시킨 건데 그러면 둘이 뭐 완전히 같은 마음속에서 같은 레벨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영역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동생 같은 아이 같은 케어해줘야 되는 소외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남자친구로 삼고 싶은 그 사람과 비슷한 영역에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러면 다른 남직원과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본인을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전체적인 문맥을 따져봤을 때 지금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이 여성분 마음속에 이 질문자는 그냥 동생이나 아니면 케어해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힘들죠, 실은. 그거를 깨고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좀 나쁜 게 들릴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이분은 되게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분 같고 그리고 뭐 본인을 동정했다는 게 아니라 동정심도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연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 같고 실은 만약 이런 분에게 관계를 더 하려면 그 부분을 실은 파고들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한계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객관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과연 거리를 두는 게 내가 왜 거리를 둔다고 생각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거리를 두는 이유가 과거와 지금이 차이가 없다. 근데 내가 그렇게 느꼈다. 라고 하는 건 본인이 더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바로 세 번째와도 연결이 되는데 내가 많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더 해주길 바라고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 나한테 왜 그렇게 안 해라는 투정을 부렸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상대는 아 얘는 지금 나와 연인을 바라는 건가? 라고 하면서 아 내가 또 오해하게 행동했구나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만약 이런 상황이면 힘들죠. 방금 말한 것만큼 당연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계에 뭔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미 돼서 거리를 뒀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 모임을 만들기도 힘들고 모임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초대하기도 힘들고 단둘이 만나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모임을 만들어서 초대를 해도 이미 알잖아요. 내가 고백할 거를. 근데 이미 내가 고백할까봐 거리를 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른 돌아간다고 해서 오겠어요? 이미 아는데. 덫을 놔도 그게 덫인지 이미 아는데. 물론 덫같이 그렇게 나쁜 거에 비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미 아는 덫은 안 걸린단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나의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하면서 되면 몰라도 이미 내가 그럴 걸 알고 거리를 둬버렸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정말 그 다른 남자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그 상황.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은 낮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지금 또 포인트가 전혀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금 연상의 이 분과 개인적으로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잖아요.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가지고. 제가 학생들을 대할 때, 물론 일부 학생들은 굉장히 친해서 저의 뭐 별의별 모습을 다 본 학생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학생들을 대할 때, 저는 점잖고,
뭐 깍듯한 그리고 지적인 뭐 그렇게 안 받겠지만 그런 교수겠죠. 물론 교수 뭐 뭔가를 가르치니까 대학에서 뭔가를 가르쳤으니까 교수라고 생각을 했겠죠. 제 친구들은 그냥 뭐 이상한 야한 농담이라는 술꾼으로 볼 거고 뭐 사무적으로 아니면 뭔가 제가 또 원고를 넘기는 그런 편집자 분들도 제가 그냥 매너 좋은 원고 길은 맞추지 않는 게으른 핑계만 들어놓는 그런 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 다 다른 모습을 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저와 친구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의 일부분 모습만 보고 저의 그런 다른 모습들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 관계의 사람과 과연 단둘이 만났을 때 편할까? 가능하다면 단둘이 만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남자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 남자한테 어떤 태도를 보이고 그런 것이 만약 나 저 사람 좋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고 본인한테 단둘이 있을 때 얘기한 거라면 그런 거라면 실은 굉장히 좋죠. 어쨌건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고 친해지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불리해요. 외모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프로세스를 취할 거예요. 이제 정우성이나 원빈 씨처럼 이렇게 잘생긴 분들은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저보다 훨씬 잘생기셨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게 필요해요. 관계를 먼저 형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관계라는 게 그냥 알고 지내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냥 동생으로 보이는 그런 게 동생으로 보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대1의 관계가 돼야 돼요. 1대1의 관계라는 건 1대1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1대1로 만났을 때 편하게 느끼는 1대1로 기꺼이 만나는 1대1로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본인에게 기꺼이 보이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애걸복걸해서 한 번 두 번 만나주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만나게 돼도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나게 돼도 과연 그 사람이 나를 남자로 볼 것인가? 아닐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본인이 만약 장기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일단 1대1 관계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1대1 관계로 만들려는 시도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1대1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상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만든다거나 두 가지가 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상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 수련회나 이런 데를 뭐 가끔 간다고 하니까 뭐 도움을 받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다음에 제가 뭐 이거 한번 살게요. 근데 이런 거 뭔가 고마워서 뭐 한 걸 살게요 이런 것도 NLP 코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확률이 높아지는지. 그리고 상대한테 뭐 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도 아 괜찮아요. 나중에 그냥 밥이나 한번 사세요. 이렇게 했다가 뭐 저번에 밥 사기로 한 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좋은 데 발견했는데 여기서 한번 먹을래요? 뭐 이렇게 연결되게 내가 뭐 한 멘트 하려고 준비해갖고 막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번에 말했던 거 다음에 말했던 거 다음에 말했던 거 이렇게 쌓여서 쭉 연결되게 이게 뭔가 하나의 스토리가 되게 가야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가망이 없고 장기적으로 봐도 쉽진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여성분이 남자친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본인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지금 스스로 외모에 자신감이 없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런 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은 전략은 일단 친해지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얘기하고 아, 이 사람 진국이야 라고 느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도 받고 이 사람에게 위로받으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점점 더 외모도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마음이 열어가는 그런 과정이 실은 필요하거든요. 아, 나한테만 정말 충실하면서도 진국이고 진실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걸 보여줄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NLP나 이쪽에서 애프터 신청하기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걸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시고 상대와 관계를 사무적인 그 거리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 1대1 관계로 만들어야 돼. 이 사람이 편하게 농담도 하고 웃을 수도 있고 그러려면 본인이 그 사람을 편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왜냐면 지금 이 메일을 보고도 제가 느끼는 건 지금 굉장히 절실해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이 사람이 나를 대할 때처럼 편하게 못 대요. 물론 그때는 이제 마음이 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분도 이분을 편하게 못 대하는 거예요. 이분 그 여성분이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노래방을 가서 신나게 막 술 먹고 논다는 말이죠. 그런 발랄하고 자연스러운 모습, 그런 모습을 본인에게도 편하게 보일 수 있다면 가능성이 나중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모든 연인들이 밟는 코스는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걸 오히려 안 보이는 관계로 시작해야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으로선 어차피 첫눈에 반해서 남자로 보여서 되는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없으니까 일단 1대1의 관계에서 돈독히 해서 장기전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과 이미 사귀어버리고 먼저 사귀어버리고 갈 수도 있겠죠. 분명 그런 리스크도 굉장히 커요. 뭐 아름다우시고 친절하시고 그런 분이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 가능성 있는 방향을 찾자면 그쪽 방향이 아닌가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 그 짝사랑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비슷한 사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화술 강좌나 이런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제가 상담을 이미 올려드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상담이라고 해서 안 보고 거의 비슷한 내용의 상담을 또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내용을 또 만들면 영상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아 뭐야 저번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잖아 라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나의 케이스에 혹시 나도 저런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응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최대한 좀 상담이 밀리긴 했지만 계속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1대1로 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좀 더 밟으시기 바라고 사람과 친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 얻는 일이에요. 남성들하고만 친해 본 사람은 여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성들하고만 친하고 뭐 언니들에게만 남성에 대한 조언을 듣고 살아왔다면 남성에 대해 잘 모르겠죠. 남자도 남성 잡지만 보고 여성을 대한다면 실은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물론 남성 잡지 에디터들이 여성이어서 여성의 마음을 대변하는 어쩐 하지만 어쨌건 결국 남성들을 타겟으로 한 내용이거든요. 반대로 여성들도 여성 잡지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남성들이 진짜 원하는 걸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하는 걸 정말 만나서 부딪혀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사람과 상대와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떤 관계로든 지금 당장 연인이 될 수 없다면 좀 더 친해지는 친해지려면 1대1의 관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좀 더 편안한 모습을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상대의 편안한 모습을 이끌어내는 거는 실은 화술 강좌 앞에서부터 거를 좀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상대를 편하게 대하게 만드는, 나를 편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 내용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마 화술 상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BC 상담소 소장 임철웅이었고, 지금은 LBC 아카데미죠. 아카데미. LBC 방송국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저희 다양한 콘텐츠들 나오니까요. 꼭 오셔서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방송국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